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강의 4강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이 옷의 따뜻할 온 나아 서이 밥식 먹을식 배부를 포 나아 자 이의 오나 하시고 이식 포하로다. 자, 온이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옷 상이 옷조거리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이제 온이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따뜻할 온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수. 자, 이것은 이제 따뜻하다의 뜻입니다. 온자는, 자, 온자는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런 사각형에 사람이 갇혀 있죠. 그래서 가둘 숫자 플러스 명자. 자, 그런 명자 이런 형태인데, 저 모양은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욕조, 탕 안에서 사람이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욕조 안에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네, 따뜻하다는 뜻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는 밥식자. 자, 이 글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이렇게 모다는 뜻, 모을 짓자에다가 이 모양은 이제 원래가 이 형태로 이제 바뀐 건데, 음식을 담고 식기 음식을 뚜껑을 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밥식자는. 자, 이 자는 다시 다른 글자에서 바리떼기에 음식을 가득 고봉으로 넣고 담은 모양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옆에 음식물을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물을 크게 이제 막 덮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 곧이라는 뜻이 나왔고, 또 이 모양은 여기 밥에 고봉을 가득 채운 이제 음식물을 갖다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고 고개를 돌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더 이상, 그래서 이미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이미. 또 다른 글자 하나를 더 살펴볼 것 같다면 벼슬경자인데, 벼슬경자도 이렇게 음식물을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사람이 양쪽에서, 그러니까는 임금이 베푼 이제 잔치, 임금이 베푸는 향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벼슬아치들이기 때문에 저 벼슬이라는 글자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를 포자도 이제 먹을 식자에 패 안을 포. 자, 이것도 형성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먹는다는 뜻의 예, 먹을 식과 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포. 자, 이 문장도 아까 앞에 나온 문장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여기도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포와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도 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용법을 써서 앞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오라 하시고 의식 포화로다.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으로서 밥으로서 나를 배불리 하셨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혜은 높을고 같을여 하늘천 큰덕 두터울후 같을사 땅지 응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자, 은혜은자는 은혜은자는 요거 이제 말미암을인 인연인자 의지할은자 뭐 까닭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자는 인자는 사랑의자와 통하여 애지중지하다, 사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깔개를 의미하고 이거는 사람의 상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은자는 뭐 정이라는 뜻과 은혜 뭐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 은자는 높을 곳자는 높고 큰 성문의 누다락을 본다는 모양으로 높다의 뜻입니다. 높다. 우리가 시내 도심에 가면 동대문, 남대문 할 때 그 큰 대문 보셨죠? 대문의 형태가 위에 이렇게 누각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런 게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높고 큰 성문의 누다락의 모양을 본떠서 그런 모양을 본뜬 자가 이 곧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하면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이꾸자는 이제 신의 뜻에 따라, 신의 뜻에 따르다라는 글자로, 여기 이제 여는 발음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르다의 뜻이었는데, 이제, 같을려, 만일려, 같이 할려 등으로 쓰입니다. 이제, 같다라는 뜻으로. 여자 비슷하게 쓰이는 말 중에, 만양약. 이것도 같을 약자. 또는 같을 살자.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자, 하늘천자는 한일자와 큰대자. 그래서 큰 사람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이제 하늘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자는 지사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람, 이거는 위, 꼭대기라는 뜻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덕. 이 덕자는 덫이 풀면은 거둘직자와 마음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곧은 마음, 올바른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용을 갖다가 조금 걸을 척, 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우리가, 단일행, 뭐, 행실행, 뭐, 갈행,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요 행자에서 이제 나오는 말로, 이 행자는 원래가 사거리의 형태를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요 부분은 조금 거를
척. 요거는 멈출 척. 또는 외발로 걸을 척.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형태의 글자를 의미하면서 뭐 가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덕자는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인생길을 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자라 하겠습니다. 두터울 후, 자, 요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배우기에는 옛날에 어모 및 뭐 민음호, 민엄호 뭐 이렇게 익혔는데, 그건 글자의 모양으로 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원뜻은 이거는 큰 집이라는 뜻의 의미고, 요거는 원덕이라든가 뭐 석굴, 이런 한자입니다. 한. 여기는 엄자고 여기는 언덕한, 석굴한 이런 뜻으로 요자 형태는 이 고자를 거꾸로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벼랑을 보면은 뭐 이게 벼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낭떠러지. 이 벼랑을 보면은 이렇게 아삭히 높죠. 그런 형태의 예,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텁다라고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자, 갑들사자는 이것도 맨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원래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그려놓은 모양으로서 금문에서, 이게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금문에서는 여기에 사자 형태에다가 이런 근문에서 이제 글자 형태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자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뭐 손조의 뒤를 잇다. 이게 이 사자가 이을 사자. 이걸로 통해 가지고 뒤를 잇는 사람. 손조의 뒤를 잇다. 뭐 조상의 뒤를 잇다. 흉내 내다 이런 뜻에서 같을 사라는 이제 글로 쓰이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는 뭐 사이비 할 때, 그죠? 사이비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니다 뭐 할 때, 이런 사이비라는 말일 때 이제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지자. 땅지자는 흑토자와 끼야가 이제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 끼야는 이 토는 이 모일사자. 이게 원래는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토지의 신에는 제사 지내기 위한 형태의 글자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땅의 이제 의미로 쓰이고, 이제 귀신의 제사 지낸다는 글자는 여기 보일실자를 넣어서 새로 글자를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일사자의 원자, 이제 토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양. 그리고 이 이끼야는 이제 음을 나타내는 건데, 원래는 뱀. 그래서 땅의 모양이 울퉁불퉁 구부러지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 그런 모양이 이제 뱀과 닮았다 해서, 그래서 그 두 글자가 이어져서 땅이라는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문장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주어 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부라는 이제 멍청이 붙은 거는 이제 완전 문장의 형태를 이루기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높다. 은혜가 높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장의 형태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은혜가 높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어부로 쓰였으니까 여기에 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가 붙어야죠. 그래서 은혜의 높이가 은혜의 높이가 같다. 같다라는 말은 이제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수로, 여기는 보호, 여기는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높이가 하늘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네. 뒷문장도 똑같은 문법이 되겠습니다. 덕이 두텁다. 이것이 이제 주어 부가 돼서 덕이 두텁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뭐와 같다. 땅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응고 여천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은혜의 높이가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가 땅과 같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